try to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여자친구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필이 팍팍 오는 여자친구 클래스입니다. 2015년 6명의 소녀가 파워 청순하게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연차가 쌓일수록 본인들만의 색이 짙어지면서 이제는 곡 작업에도 참여하는 찐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성장 서사를 담은 3부작 회 시리즈 마지막 앨범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 여자친구 클래스! 오늘은 디스코 퀸으로 돌아온 여자친구의 리더 소원 그리고 막내 엄지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여자친구 두 분 모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음색이 가장 예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예, 우리 누구부터 인사할까요?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언니부터.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두 분을 만나게 되네요. 아, 그렇네요. 네, 제 생일날 2월 달에 왔었는데 그리고 해서 애플 활동할 때는 다른 멤버들이 왔었고 이번에 마고 활동에 두 분을 모시게 됐어요. 그때 생일 파티를 깜짝으로 해주셨잖아요. 여자친구분들이 진짜 그 영상 힘들 때마다 보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 또 곡자로도 너무 합이 잘 맞아가지고 나는 막내와 리더가 이렇게까지 합이 잘 맞을 줄이야. 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베러미. 여러분, 베러미. 요 곡 만든 이야기 나중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네. 가사를 잘 써가지고. 나나나나. 맞아. 거기에 지분이 누가 더 많아요? 솔직히 50, 50 했어요? 아니면은 언니가 좀 더 많이 하고 엄지 씨는 적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저희도 저희인데 이제 또 계세요. 예. 13님들이랑 네. 작곡가님들 계시는데 사실 제일 많으시고. 예. 네. 저희는 이제 엄지가 또 작곡에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원래 글도 잘 쓰고 네. 말도 잘하고. 아유, 네. 네. 저는 작사 위주로. 작사.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 차차 또 뒤에 수록곡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유재필 씨하고는 먼저 만나셨잖아요, 그죠? 네, 저희 맞아요. 아침에 네 더쇼 하실 때 제가 찾아가서 힘을 팍팍 드렸습니다. 그런, 맞아요. 그런데 그날 이제 TMI가 소원 씨가 요즘에 그 수면 양말을 자주 신으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신고 오셨나요? 오늘은 지금 무대 녹화를 하고 와가지고 지금 안 신고 있어요. 네.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요. 아유, 야광으로 초록으로 그죠, 엄지 씨. 저희가 또 오늘 의상이 굉장히 그 야광. 형광 약간 스포티 룩이라서 거기에 네. 맞춰서 좀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야광으로 그리고 소원 씨는 또 약간 네. 핑크 야광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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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방송 많이 봐주시고 이번에는 뭐 의상이나 뮤직비디오 너무 예뻐고 감사합니다. 예, 투자도 또 돈도 많이 맞아요. 네. 뭐 뮤직비디오 이야기 또 뒤에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과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크로스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이번에 마고, 지난번에 애플 뭐 이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글자 최근송과 추억송을 크로스차트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할게요. 오토튠이 가요계를 지배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칼군무의 정석, 애프터스쿨의 디바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7위 차지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분이 안무를 정말 맞춘 듯이 디바 디바 굉장히 유명한 안무잖아요. 다 두 분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쳐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번에 여자친구 안무 눈 가리고 마고
눈 가린 안무 봤거든요. 연습실에서. 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소은 씨는 제일 마지막에 동생들 다 끌어주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대형을 보고 이제 눈을 가렸는데 엄지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눈을 가리고 네, 그 대형을 네. 서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안무를 처음에 할 때 한 30초 1분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너무 몸에 익어서 예. 그 좀 예전 곡을 추라 그러면 약간 헤맸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정말 눈만 뜨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마고는 바로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부딪힐까봐 사실 이걸 보면서 대형을 맞춰야 되는데 맞아요. 못 그쵸, 보게 그쵸. 되면 부딪힐 거에 네, 대한 네.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멤버들을 믿으니까 예. 각자 딱 자기 믿음이구나. 자기 동선대로만 움직이면은 우리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야. 네. 안 됐다 풀렀을 때 소은 씨 어땠어요 그때? 소름 돋았어요. 저희는 저희가 엄청 많이 틀렸을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너무 뿌듯하고 네. 네. 유주 씨가 살짝 불안하게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뭐 완벽하게 이런 정도로 연습이 많이 된 팀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얘기하네요. 이제 애프터스쿨에는 오렌지 캐러멜이라는 대단한 유닛이 있습니다. 네. 우리 여자친구에도 이번에 유닛 엄지씨 그리고 소원씨가 이거는 짝을 처음에 어떻게 맞추게 된 거예요? 둘둘둘 일단 회사에서 저 각자 이제 원하는 음악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조금 맞는 친구들끼리 짝을 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엄지 씨는 우리 리더 소은 씨하고 짝됐을 때 느낌 어땠어요? 전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에 제가 낸 의견은 전 다 괜찮아요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르가 상관없이 그냥 네. 어떤 멤버랑 붙여주셔도 네. 그냥 딱 그 멤버와의 또 케미를 이제 잘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누구든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딱 되니까 언니와의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고 네.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막내하고 이 큰언니 합이 너무 잘 맞아서 네. 베럼이 두 분이 만든 곡입니다.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너무 좋았던 게 사람마다 진짜 잘 되는 시기가 다르고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힘이 되는 가사였어요. 지금 이렇게 수록곡으로 들으니까 어떤 느낌 듭니까? 일단 아무래도 가사가 정말 저희의 이야기로 쓰여졌기 때문에 저는 들었을 때 좀 짠한 게 있어요. 가사를 들으면서 저도 찡했어요. 맞아요. 사실 여자친구도 단계단계 착 잘 그렇죠. 밟아서 맞아요.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곡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다가 같이 좀 해보자 뭐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정말로 얘기를 안 하고 서로 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자 라고 했는데 네네. 생각한 게 똑같았어요. 어떤 테마? 테마 이 배럴?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테마 둘의 예. 네, 얘기를 담을 수 있는 좀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네. 약간 내용에 이런 걸 녹이면 좋겠다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뭔가 장르적으로는 좀 언니랑 저랑 약간 이런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고혹적이고 네. 이런 게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네. 생각 때문에 네. 약간 이런 라틴 팝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스페인어까지 스페인 뭐 이런 네네네네. 느낌까지 맞아요. 가게 된 거예요. 와, 거기가 진짜 너무 좋죠. 힐링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베러미라는 곡인데 뭐 힘이 좀 필요하신 분들 마음에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혹적이야 진짜. 우리 소은 씨하고 고혹적인 거 너무 잘 맞죠. 우리 막내는 뭐 어떤 분위기든 다 잘 맞지만 네, 베러미라는 곡 흐르고 있습니다. 유닛곡입니다. 베러미 소원 엄지씨의 목소리로 베러미 만든 곡자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흥이 뿜뿜하는 노래 환상적인 모모랜드의 뿜뿜이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주희 씨가 탄산음료 광고가 오랜 기간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굉장히 또 특별하게 춤을 추면서 맞아요. 지난번에 신비 씨, 유주 씨, 은하 씨 왔을 때 애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과주스 광고하고 싶다고 한편을 연출을 하고 갔습니다. 예,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애플이랑. 이번에 혹시 두 분은 혹은 여자친구 전체로 하고 싶은 광고 있습니까? 뭐 있으세요? 혹시 엄지 씨 뭐 예전부터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광고 이런 거 잘 어울리 올리겠다. 너무 뻔하게 하는데 이제 애플 때 애플을 네. 사과 광고를 했으니까 네네. 이번에는 저기 마고인데 네. 약간 망고라고 좀 이렇게 귀엽게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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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도 망고 맛있잖아요. 맛있죠. 망고를 이렇게 한번 어떨까요? 너무 괜찮은데. 아 그러면 혹시 뭐 생각나는 카피 같은 거 있습니까? 망고 뭐 뭐 좀 뻔하게 노래를 불러야죠. 네. 이렇게 망고 이렇게 스푼으로 떠먹잖아요. 예. 이걸 하면서 망고 망고 이렇게 심판해봐 지금 내 이번에 마고춤으로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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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푸는 춤 괜찮습니다. 맞아요. 귀엽습니다. 나중에 또 망고 광고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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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가 있나요? 근데 있죠. 망고 있죠. 주스도 있고 네. 그럼요. TV도 광고라고 푸딩도 되고 망고 푸딩도 있고. 소원 씨도 망고 괜찮으세요? 오, 네. 젤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젤리. 그럼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노래 좀 한다 하는 여성분들은 노래방에서 꼭 한번 불렀습니다. 노래방계의 화석 같은 노래 빅마마의 체념이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체념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성 6위 공개합니다. 네 명의 개그우먼이 제대로 판 벌려서 걸그룹으로 데뷔했어요. 저세상 텐션 셀럽5의 셔터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성 6위를 차지했습니다. 셔터 흐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소원 씨 많은 짤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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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아 잘해요 잘해요. 소원 씨 잘해요 진짜. 셀럽5의 안영미 김신영 씨는 현재 DJ로 활동 중인데요. 우리 엄지 씨가 DJ 하면 참 잘할 텐데 적성에 맞죠. 저 좋아해요. 예. 네. 원하는 시간대 나중에 DJ 할 수 있다면 어느 시간에 하고 싶습니까? 아 저는 사실 다 좋은데요. 근데 아침형 인간이기도 해서 아침도 괜찮죠. 완전 아침도 괜찮고 네. 이제 제가 그 딱 낮 정오 때 이렇게 텐션을 끌 만큼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완전 아침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밤 시간대나 아니면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이제 아침 출근 시간 그렇죠. 뭐 이럴 때도 괜찮고 네. 대부분 걸그룹들이 밤 시간을 아이돌들이 원하는데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엄지 씨 같은 스타일은 정말 아침 시간도 추천입니다. 예, 네. 음악 얘기하면서 출근길에 네. 그렇죠. 아침에 차 마시면서 듣기 좋거든요. 좋죠. DJ 나중에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지 씨.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셔터 이제 노래 나와서 얘긴데 SNS 사진 이제 올리고 뭐 이번에 서로도 사진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사진 누가 제일 잘 찍어요? 기술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유독 다리가 길게 나오게 찍는다거나 뭐 이런 멤버 사진 찍는 건 뭐 신비가 좀 구도를 잘 찍는 거 잘 찍어줘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예린 언니를 이제 찍어본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찍다 이제 소원 언니가 찍어줬어요. 네. 소원 언니도 저보다 훨씬 잘 찍는 걸로 제가 생각했을 때 엄지가 조금 못 찍어. 그러니까 뭐 근데 못 찍는 게 기준이 좀 다른데 왜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가 조금 이상해. 그래서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 그 구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엄지가 구도를 잘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저를 찍어준 적이 있는데 예. 엄지가 너무 열심히 찍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언니 어때요? 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 제가 좀 놀랬지만 예. 어, 되게 잘 찍었다. 아, 거짓말을 아. 하셨네요. 어, 선의의 거짓말이지. 아, 왜냐면 어. 구도가 불안정한데 아. 예. 엄지 건 약간 누워있어요. 사람이. 어. 아, 사람이 누워있죠. 제가 약간 사선으로 어. 이렇게 아니, 근데 감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네. 특별한 접근이라서 멤버들과 좀 다른 식의 접근인 네. 거죠. 저는 많이 찍힐래요, 그냥. 아, 맞아요. 잘하니까 뭐. 네. 그러면 신비 씨가 사진 찍어주면 좋겠네요. 그럼 신비 씨가 제일 좀 잘 찍어주면. 네, 아, 다 잘 찍는 어, 것 같아요. 엄지 빼고. 그래도 감각적이라고 아, 또 감각적이에요. 포장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엄지 씨의 그런 감각적인 샷이 먹히는 날이 옵니다. 이게 아, 돌아요, 돌아. 괜찮은 게 저는 네. 좀 미안할 뿐이지 네. 어차피 제가 제 SNS 올리는 거는 아니, 남이 찍어준 거니까. 저는 잘 된 거죠, 뭐. 이런 긍정성이야.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성 5위 공개할게요. 이젠 알잖아요 이젠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보고파도 만나선 안 되고 술에 취해 들어지지 술도 마시지 말고 행여울이 감사합니다, 엄지씨. 7080 세대의 대표 듀엣곡이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에 블루라면 90년대생들의 대표 듀엣곡은 별 나윤권의 안부입니다. 환상의 호흡 별 나윤권의 안부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5위 차지했습니다. 별 나윤권 씨는 뭐 2000년대 드라마 OST도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엄지 씨가 지금 살짝 불러줘서 하는 얘기인데 네. 엄지 씨 어서 와. 아, 그거 와. 저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 정말요. 엄지 씨 목소리 진짜 그 통통 튀는 막 그런 사랑스러운 아. 목소리로 불러주셔가지고 저 너무 좋아하는데 아. 오늘 또 어렵게 이렇게 왔으니까 아. 한 두세 소절 부탁드립니다. 아, 이 곡 여러분 꼭 한번 네. 들어보세요. 어서 와라는 곡. 예, 5, 6, 7. 보드랍고 한없이 따뜻한 내 등을 쓸어봐요. 따뜻 날이면 날마다 허락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대 지친 발끝 끝에 소리 없는 그 눈물을 본 날부터 난 꿈꾸지 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울어요. 어째서 가사 울지 마. 어려워서 생각이 이 분위기랑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음색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계속 듣고 싶은. 들어주셨구나 정말. 그럼요. 어서 그럼요. 아 정말 그거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예, 여자친구 앨범과는 많이 다른 느낌의 그쵸, 곡입니다, 여러분. 처음 불러본 네. 느낌인데. 어서와로 검색하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보컬, 춤, 매력적인 표정까지 다 잘하는 천생 연예인입니다. 혼자서도 빛이 나는 제니의 솔로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여자친구의 소원 엄지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 검색창에 여자친구 러브게임 혹은 여자친구 박소현 검색해주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발라드만 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댄스곡도 찰떡 소화해냈습니다. 신나는 테크노 음악 왁스의 오빠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왁스 씨가 데뷔 20주년이 됐더라고요. 와, 20주년. 예, 대단한 가수입니다. 왁스 오빠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마마무가 마마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인 4색 보컬 마마무의 아야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아야 흐르고 있습니다. 아야, 아야. 언니께서 잘하시는데요? 아야. 아, 언니께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바이브가 깜짝이야. 언니 얼굴 빨개졌어요. 이 음악을 또 듣다 보니까 너무 잘하신다. 예, 이 화사씨가 많은 예능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 나 혼자 산다라든지 그쵸? 놀면 뭐하니에서 많은 부캐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친구 혹시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가고 싶은 거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는 런닝맨도 나가고 싶어요. 네, 런닝맨. 그리고 최근에 동물농장 네, 했잖아요. 네, 스페셜 MC를 했는데 네.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하니까 네, 행복하더라고요. 네. 또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그 정말 행복한 대상을 보고 맞아요. 하면 시간 가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래서 여자친구랑 뭐 쇼케하든지 이러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 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 예. 그 계속해서 반려견 잘 키우고 있죠? 네, 네 너무 잘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죠. 엄지 씨는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완전 있는데 그 삼시세끼 네. 같이 약간 시골 쪽에서 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좀 일도 하고 왜 시골이에요 왜? 아 그냥 뭔가 그런데 아니고 네, 잠깐 제가 이제 거기 막 시골 생활을 즐기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면은 힐링되죠. 힐링도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부지런하게 좀 잘 움직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엄지 씨는 충분히 잘할 거예요. 아니면 아침부터 싶어요. 일어나서 그렇죠 음식도 조금 이렇게 하고. 예. 고기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 닭 잡는 것만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닭은 또 못 잡아요. 닭은 어렵습니다. 예. 아, 독립하면 지금 수도생활을 하고 있지만 독립을 하면 제일 잘 살아서 나 혼자 산다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은 멤버 추천 부탁드려요. 전 저요. 사실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그 로망 같은 게 있어요. 혼자 살면 조명 이렇게 하고 뭔가 벽지는 이런 색깔로 하고 싶고 막 러그 깔고 이런 로망이 있어가지고 잘 살지 않을까. 아 그래요. 나중에 기대할게요.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못 살 수도 있고 난장판일 수도 있어요. 먼지와 함께 먼지 쌓일 수도 맞아요. 있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로망이니까. 네. 우리 솔라 씨가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한 너튜버입니다. 솔라 씨도라고. 뭐 커버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하는데요. 혹시 두 분도 앞으로 해보고 싶은 컨텐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추천도 가능해요. 엄지는 그 진짜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지가 시골 같은 데 가서 네. 재밌다. 직접 채소 따서 그렇죠. 요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쌈장도 만들고 나 들고 고구마 캐고 불 피우고 너무 재밌고 귀여울 것 같아요. 뭐 고구마 같은 거 삶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지의 농촌 생활. 너무 좋다. 망고 이제 또 광고하고 맞아. 진짜 너무 잘 어울려. 그런 거 하면 좋겠죠. 전 너무 좋죠. 그렇죠. 엄지 씨는 우리 소원 언니 어떤 컨텐츠 하면 잘 어울려요? 저는 소원 언니 약간 그 이제 데일리룩 데일리룩 그 요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데일리룩이나 그 저희 노래 제목이 돼 있는 그 겟레디 윗미 예. 이런 거 좀 이렇게 뷰티나 패션 맞아. 쪽으로 확실히 좀 잘하죠. 언니가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패션 쪽에는 뭐 다른 사람한테 추천도 잘해줄 수 있고 그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봐요. 예, 나중에 이제 그런 컨텐츠로 해서 요즘에 너튜브 또 대세니까 시간 될 때 그런 거 나중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패션 괜찮아요? 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요. 아 보라해 취향 저격 오늘 제일 기분 좋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서원씨.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기분 좋아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보라색 입어서 좋아요. 올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뮤지션입니다. 무대 위에 개구쟁이 비의 라송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라송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3위 공개할게요. 네, 수많은 미로를 돌고 돌아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적 마녀로 돌아왔는데요. 매번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디스코 퀸 여자친구의 마고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 곡입니다. 마고 이번에 작사에도 참여한 엄지씨 이 곡 처음에 멜로디 딱 들었을 때 이 느낌 어땠습니까? 아 사실 뭔가 이렇게 참여했다고 하기 너무 일부라서 사실 뭔가 이렇게 참여했다고 말하기 좀 민망한데 근데 요즘에는 곡을요 다 그렇게 여러 명이 맞아요. 다 작업을 해요. 맞아요. 요즘 그렇더라고. 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마고는 작사할 때 되게 조금 재밌었던 게 네. 이제 마고를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멜로디 작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완전 다른 이제 멜로디로 또 다른 가사를 이렇게 다르게 풀어보려니까 그냥 네. 그 자체로 조금 경험이고 공부더라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사실 뭐 또 이렇게 시도한 멤버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네. 그냥 그런 거에도 좀 멤버들이 다 약간 도전하는 그런 용기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네. 기분도 좋고. 네, 그랬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타이틀곡이니까 네. 엄지 씨한테 큰 의미죠. 아니 여기 앞에 웃음소리가 신비 씨 웃음소리라고. 네, 네. 네 너무 뭐 짧게 들어가기도 했지만 네. 어떻게 다른 멤버들 웃음소리는 들어볼 수 있어요? 지금 카메라 보고 엄지 씨. 아 지금 네. 네. 한번 웃어주세요. 신비 씨처럼 짧게. 지금 좋았어요. 소은 씨 부탁드립니다. 저 먼저요? 네. 네. 아. 저 해볼게요. 엄지 씨 부탁드려요. 잘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신비 씨 그 소리를 어떻게 해서 넣게 된 건지 처음에 그게 녹음을 몇 명 받았어요. 저는 안 했어요. 유주 언니랑 네. 예린 언니랑 네. 신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신비 목소리가 채택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소은 씨는 처음부터 안 했고 네. 저도 안 했었어요. 안 했고 네. 이번에 뮤직비디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처음에 도입부 보고 저는 소은 씨 광고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좀 그렇게 등장 씬이 좀 길면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워킹부터 나중에 네. 또 셔츠를 풀고 네. 반짝이 원피스로 걷다가 뭐 돌고 윙크하고 뭐 꽤 씬이 길잖아요. 도입부가 네. 그 콘티 봤을 때 촬영장에서 어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동안 뮤직비디오에서는 뭔가 뚜렷하게 뭔가 에? 많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번에 받고는 내가 그동안 못했으니까 더 잘해야겠다. 예. 주신 만큼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되게 재미있게 촬영했었어요. 되게 오래 찍었는데 되게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오래 촬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인트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게 좀 제일 오래 걸렸습니까? 뭐 윙크하는 것도 있고 또 반짝이 드레스로 바뀌는 것도 네. 있고 워킹도 있고 한데 그 돌아서 이제 웃는 그게 있는데 그게 정말 실제로 웃음소리에 맞췄었어야 됐어요. 그럼 음악을 틀고 네 그래서 클럽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돌아서 네. 웃는 그 타이밍이 정말 음원이랑 맞았었어 가지고 그게 제일 오래 걸렸네. 네, 그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엄지 씨도 반짝이 드레스 입고 아, 네. 예, 너무 잘 아유, 어울렸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바에서 두 분이 또 이렇게 서로 아, 앉아 있고 서 있고 눈 마주치고 그거 할 때 좀 비하인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사실 그렇게 둘이 좀 마주보는 컷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초반에는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약간 약속을 하거든요. 너 내 코 예. 옆에 봐, 난 너 눈 아. 옆에 볼게. 어, 이렇게 해서 좀 그 눈을 정확히 마주치지 않는다거나 아, 예, 그래가지고 예. 또 그때는 또 심지어 언니랑 저랑 둘 다 자세가 진짜 불편했거든요. 맞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 진짜 불편하다 아, 네, 이렇게도 그래. 하고 영상은 굉장히 각도가 아름다웠지만 맞아요. 사실은 막 허리 꼬여 있고 여러 네. 그런 불편함이 맞아요. 있었고요. 우리 또 소은 씨는 발차기 장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것도 타이밍 맞춰서 딱 차줘야 되잖아요. 네. 한두 번에 금방 찍었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바지가 연습할 때 제가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 부분을. 예. 근데 너무 아쉬웠던 게 바지가 습한 끼가 하나도 없는 바지인 거예요. 아, 소은 씨한테 왜 그렇게 아 근데 그게 핏이 예뻐서 그랬나? 네.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습한 끼가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연습한 거보다 기량이 덜 나오잖아요. 덜 나온 거죠. 아. 네,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카메라의 기술로 예. 잘 커버가 돼가지고 아. 너무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밑에서 살짝 맞아요, 그런 맞아요. 카트를 썼군요. 네. 근데 발차기를 원래 어렸을 적부터 좀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유리구슬 때도 이제 다 같이 발차는 네. 안무가 네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보시면 사실 제가 제일 딱딱해 안 몸이. 되거든요. 노력으로 지금 승화시킨 거예요? 노력해서 네. 진짜 대단해. 저도 네. 안무 선생님이 네. 이 노래를 딱 받고 이거 여기 무조건 소원 씨가 발차기 하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연습을 네 이뤄낸. 예, 네. 그러니까 막 유연해서 스트레칭이 잘 돼서 발차기를 하는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엄지 씨도 아 전 정말 언니가 너무 대견했어요. 이게 사실 진짜 초반에는 네. 그러니까 가장 언니가 본인이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하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언니가 다리도 너무 길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걸 완벽하게 이렇게 딱 차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렵죠. 다리도 너무 길어. 초반에 언니가 아, 나 진짜 못해 이러다가도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요즘에는 못 찼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제일 잘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언니 전 너무 태권도를 잘했다.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닙니다. 태권도. 근데 놀라운 건 태권도를 했어요. 뭐야, 아 진짜로? 맞췄다! 언제 태권도 언제 했어요? 맞췄다! 초등학교 때 제가 품띠까지 땄어요. 초등학교 때 저도 1단이라 아, 느낌이 태권소년으로 다 왔습니다. 그랬네. 아니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돈벌 좀 받았으니까 초등학교 때 품띠 때 그때도 이제 관장님이 네. 그거 그냥 미리 급박 부셔주시고 애기니까 네, 잘 안 됐어요. 사실 그 경품 상품 받으려고 네. 학원 등록을 했던 거라서 아 저랑 비슷해요. 네. 저 축구공 준다 해서 네 뭐 준다고 해가지고 네. 아 그래도 뭐 이번에 발차기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으니까 박수 한번 소원씨 대단해. 칭찬해요. 이번에 마거 뮤직비디오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울 그 샷에서는 별 문제 없었어요? 거울 뭐 이거 거울이요? 아 네. 너무 거기 진짜 놀라웠어. 어려웠어. 그러니까 어려워 보였어요. 네. 예, 어땠어요? 거기 딱 거울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거울 방이고 거울 한 면에 이제 카메라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한 바퀴 이렇게 돌다가 보면은 어디가 앞인지도 모르고 너무 헷갈렸는데 근데 이제 또 잘한 멤버들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잘했다. 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네. 거울방 네. 뮤비.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뚜렷하지만 넷이 함께할 때 진짜 하나가 되는 느낌입니다. 노래 잘하는 누나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러브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러브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앨범 냈다 하면 자체 기록 경신하는 그룹이죠. 이번에도 앨범 판매량 말로 홈런 친 세븐틴의 홈런이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세븐틴은 올해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여자친구도 10월 말에 온라인 콘서트를 했습니다. 와. 맞아요. 축하. 처음으로 해본 거였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해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팬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웠고요. 네. 사실 그 콘서트의 맛이라는 게 네. 정말 팬분들과 함께하면서 소통하면서 오는 건데 함성인데 네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죠? 응원 소리도 막 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오질 않으니까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공연을 하면서 아 그러니까 팬분들이 분명히 보고 계시는 건 아는데 네. 이게 마음은 느껴지는데 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어안이 벙벙한 느낌으로 좀 했거든요. 그렇죠. 익숙지 않죠. 네, 예. 너무 익숙하지 않고 뭔가 실감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팬분들의 앵콜 무대 때 이제 깜짝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그때 뭔가 진짜 후폭풍으로 확 다가오면서 멤버들이 진짜 전원이 다.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진짜 그 팬분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네.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버디들한테 영상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 인사. 버디 너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고맙고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다 버디를 위한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콘서트 때 모든 버디들이 느껴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여자친구는 버디에게 진심입니다. 와 버디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소원씨 버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연말에 또 다른 온라인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준비 전혀 안 된 상태죠 이거는? 이제 좀 딱 활동 끝나고 이제 준비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온라인 콘서트. 네, 우리 소원 씨 전혀 모르겠죠. 2021 뉴이어 이브 그 레이브 활동 끝나고 준비 네. 잘 하셔서 우리 버디들과의 또 다른 만남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두 분 지금 춤을 굉장히 잘 추시고 계십니다. 정말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하듯이 정말 딱딱 맞춰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머나 꼭 보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킬링 파트입니다. 온 국민을 춤추게 만든 노래 원더걸스의 테미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한 겨울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K-POP 대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봄날이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저 이 곡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 이 노래 진짜 좋죠. 이거 정말 레트로 요즘에 그 뉴트로? 예, 맞아요. 그런 뉴트로. 식의 트렌디한 에이, 장르기도 맞아요. 하고 약간 시티팝 느낌. 시티팝 맞아요. 시티팝 느낌입니다. Three of Cups라는 이번 여자친구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여기에 서러여서 다행이야 우리 소원 씨 파트. 그 네. 소원 씨 파트. 거기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서로에게 해주는 말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녹음할 때 어땠습니까? 이 노래도 진짜 너무 기분 좋게 했는데 간만에 좀 이렇게 밝은 노래를 또 하게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 노래에서 가장 또 마음에 드는 파트는 너희들과 함께 불렀던 그 노래 기억했는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너희들과 그 불렀던 노래를 기억한다도 있고 너희들과 불렀던 그 노래 기억해라고 이제 저희 팬송은 기억해라는 네. 곡이 있는데 아. 이중적인 의미가 맞아요. 있어서 더 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곡이 네. 아닐까. 아, 오늘 끝곡으로 이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아, 좋아요. 아, 오늘 오랜만에 엄지 씨 러브게임 함께했는데 네. 어땠습니까? 아, 저는 뭐 역시나 오면서도 재밌을 걸 알았지만 정말 너무 재밌었고 시간도 정말 빠르게 갔고 아. 그냥 이 자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기억해. 네. 기억해. 기억해. 소은 씨 어땠어요? 전 진짜 항상 러브게임 오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막 기분이 좋긴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아쉬워. 저도 네. 아쉬워요. 러브게임 하러 빨리 컴백하겠습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기억해. 마고 활동 마무리 잘 해주시고 우리 내년에 더 좋은 음악으로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디 사랑해요를 마무리할게요. 네. 둘, 셋. 버디 사랑해요. 안녕. 안녕.